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항상 그 생활하면서 현대인이 시간에 쫓기고 살잖아요. 근데 시간에 쫓기는데 과연 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참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거의 뭐 1분 1초를 다투고 뭐 그런 삶 속에 있지만은 과연 시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간이 과연 어떤 것인가, 특히 문화에서 시간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면 항상 그 현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Present, 예, 현재인데 참 영어 단어가 참 이상하게도 현재라는 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현재라는 우리가 알고 현재와 이 명사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발음도 똑같아요. Present. 이게 이제 동사가 되면 이제 present, 흔히 뭐 presentation, 보여준다 이런 거 전개한다 이런 뜻인데 하여튼 present는 발음도 같고 발음도 같은데 뜻이 이제 딱 가장 큰 크게 다른 뜻이 두개 있습니다. 원래 언어라는 것은 작은 단어로 많은 사물을 설명하기 때문에 적은 단어로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죠? 모든 언어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작은 단어로 많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긴 한데 이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가 보면 이제 현재와 선물이라는 이제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선물은 이제 기프트인데, 이 현재라는 현재에 있다라는 의미로서는 이제 프레센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눈앞에 있다 라는 의미에서 프레센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현재를 예를 들면 계속 현재를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고 또 현재고 계속하면 미래가 현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현재가 또 자기를 고집하면 과거가 없어요. 계속 현재니까. 그래서 현재라는 것은 참 이상하게도 그게 뭐 논리적으로 보면 거의 모순되는 거죠. 이상하게도 현재는 시간이면서 시간이다.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것인데 현재가 내 시간이다. 그래서 나를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현재의 연속이죠, 그죠? 그럼 과거와 미래가 없어. 그럼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시간이면서 시간이 아니다라는 그 이제 일종의 그 이게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이중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뭐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하고 또뭐몇 시에 해가 뜨고 몇 시에 해가 지고,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간이라는 게, 이제, 자연현상의 흐름 또는 변동을 측정하는 도구잖아요. 도구인데, 사실 좀 따져보면, 시간이라는 게, 이럴 때,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의례히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이중적입니다. 시간은 현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데 현재를 고집하면 시간이면서 또 시간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라는 게 이제 과연 있느냐? 과거라는 것도 시간이죠. 그렇죠? 과거가 어디 있느냐? 사실 과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없어요. 없는데 어디에 있느냐?
기억에 있다면, 인간의 기억에. 뇌내의 기억인 것은 이제 또, 머리 밖에서 뭐 기록이죠, 그죠? 뇌내의 기억은 뇌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그 기억이나 기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일종의 기억 혹은 기록이죠, 기록. 그래서 그럼 미래는 있느냐 이랬을 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 과거가 기억이고 기록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야. 사실은 과거의 기억과 기록을 재구성하는 거야. 사실 재구성해서 그걸 미래에 투사한단 말이야. 미래에. 그 미래라는 것은 과거의 재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도, 이거 현재는 시간이면서 또 시간이 아니다. 이중적이고. 과거도 기억에 불과하고, 기억이나 기록에 불과하고, 미래는 과거의 재구성이다. 이러니까 결국 시간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은 있다 없다라는 게 이제 차원에 따라 다른데, 시간은 일종의 과학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측량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죠. 과학적 제도이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있다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 분쟁을 이제 종식시키는 길은 제도는 확실하죠. 시간은 과학을 하는 사람의 제도다. 이게 굉장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자연과 구별하는 입장에서 문화는 뭐 제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제도 속에 살고 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이 우리 절대적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자연계를 측정하기 위한, 자연계를 측량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제도. 그래서 시간은 과학적 제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철학적으로는 이제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그 어떤 면에서 그 지혜로운가 하면 이 시간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내가 현재 일에 살고 있다. 현재 내가 있다. 그 자기 존재를 뭐 어떤 식이든 그 규정해야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을 얻으려고 그러면. 너가 누구냐 했을 때, who are you? 하면, I am,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정체성을 규정해야 될 때 아주 원초적으로는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너가 누구냐 했을 때,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다. 뭐, 이래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따지면 또 이제 정체성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올라가야 되니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지혜를 동원해서 이제 한 말이, 현재 살아있는 나를 어떻게 규정해야 무난하겠냐. 그게 또 우주론적으로 또 맞느냐, 이런 이제 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선물이라는 용어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말할 때, 과학적으로 우주가 많은 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 파동이다. 이런 설명은 사실은 말이죠.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지만은 완전한 설명이 안 돼요. 왜? 그 다음에도 과학이 발전하면 또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과학의 운명이야, 그게. 계속 나아가면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 나중에 우리를 규정합시다. 과학이 나를 규정할 때까지, 나에 대한 규정, 아이덴티티를, 보류하고 그냥 삽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또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궁녀 지책이 아니라 이제 그 지혜죠, 일종의 지혜로 설정한 그 것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게 뭐 우리 일상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선물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주론적으로 봐도 선물이라 그러면 내가 나를 낳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낳은 건 아니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더 올라가면 또 부모의 부모가 있고 그렇죠. 그게 내가 나를 낳은 건 아닌 건 확실한 거야. 내 스스로 태어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랬을 때 결국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누구한테 선물을 주, 뭐 선물을 줄 때에는 그냥 이제 그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주느냐 따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선물이라는 관념으로 자기 존재를 설명하면 아주 그 합리적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합리성이 도달하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 속에 이게 같이 있단 말이야. 같이. 그러니까 영어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그 고대 사회나 그 고대 사회나 그 인류 사회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 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마치 선물인 것처럼 느껴요. 그런 용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게 현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전부 과거에 규정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프레젠트라는 이 한 단어 속에 현재와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포함함으로써 시간의 문제를 사실 해결한 겁니다. 근데 시간의 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현재라고 할 때 현재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실체적인 성격이 강해요. 현재. 현재가 있다 이런데 뭐 실체라는 게 과연 잡을 수 있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측량하기 위해서 우주의 운동을 계산하고 측량하기 위해서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 근데 어쨌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실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존재 혹은 본래 존재란 말을 쓰거든요. 본래 존재. 이 존재가 이 본래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실체지. 그 쉽게 말하면 인간이 그 문화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야. 과학도 제도다. 이런 거죠. 뭐 과학자들 입장에서 과학이 무슨 제도야. 모든 것을 측정하는 근본인데 몇 초에 사물이 어떻게 운동하고 다 시간으로 재고 말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고 그런데 사실은 시간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시간이 그러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엄격하게 과학이라 해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이 틀, 그 좌표 속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제도란 말이야, 제도. 그래서 그 제도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은 본래 존재가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의 이제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천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흔히 뭐 인간이라 하면 인간 아닙니까? 인간. 인간이라만 하면 될 텐데 이걸 현존재라고 붙여요. 다자인이라고 붙여요. 현존재라고 붙여요. 저건 이제 철학적인 자기가 철학적인 전개를 하기 위해서 붙인 거야. 인간은 인간 현존재야. 현존재 즉 시간적 존재라는 뜻이야. 시간적 존재. 인간은 시간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현존재라. 현존재. 시간적 존재죠. 이 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 저기 영어로는 대어란 뜻이 있어요. 대어란 뜻이 있는데 대어 저기 그러면 되게 이제 공간적인 걸 이제 나타내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일본 학자들이 처음에 이제 다자인을 번역할 때 현존재라 번역했어요. 현존재라고 번역한 그 자체가 사실은 뭐 시간이란 개념을 그 감안한 거죠, 그죠? 현존재.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시간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하니까 현존재가 돼버려요. 조금 전에 설명한 현재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현존재. 시간적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뭐 공간이 이래 있는데 시간이 공간을 지나간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안 그렇죠. 시간과 공간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과학 시공간이라고 그러죠. 시간과 공간 이렇게 엔드가 아니에요. 시공간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시간적 존재로도 현존재인데 공간적 존재로 같이 붙어있는 공간적 존재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터 있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터라는 게 계속 트여진다는 뜻도 되고 어떤 장소성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간적 개념이니까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다 아마 이런 뜻이 터 있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과 공간적 존재를 예를 들면 현존재와 터 있음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때릴 말이 없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공간적 존재 합해 가지고 봤을 때는 더 존재란 말이에요. 더 존재. 이 다자인이 있는데 첫째 현존재라고 했고 현존재라고 했고 두 번째 터 있음이라 했죠. 있음. 이거는 시간을 축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공간적 사고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더 존재 뭐 존재라 해도 되고 더 있음이라 해도 돼. 이거는 뭐 있음이라 해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자인 자체가 있음이니까. 이것은 이제 시공간적 시공간을 이제 가미한 거죠. 근데 이게 언뜻 보면 굉장히 어렵게 보여요. 뭐 용어도 좀 어렵잖아요. 다자인 뭐 되어 뭐 흔히 뭐 적이라는 말도 되죠. 근데 사실은 이걸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은 말이죠. 항상 더야. 더가 필요해. 모아. 더가 필요해. 시간적으로도, 시간적 하면 시간이 어떤 시간, 특정 시간에서 연장되는 걸 생각해요. 연장. 더죠, 그게. 지금 시간에서 더죠. 공간도 마찬가지야. 더 넓어져야 돼. 그게 시공간 이외에 모든 게, 그 욕망도 그렇죠. 욕망도 더. 더야. 우리말로 더란 말이야, 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야. 더 달라. 오히려 그 모아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더. 이게. 항상 그,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 이제 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이제 현상학적인 존재인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인간이고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이 달성되면 그 다음, 넥스트, 좀 더 나가고 더 많이 항상 더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시공간적 존재로서 인간 현존재를 규정하면 뭐 더를 모아를 추구하는 존재란 말이야. 그게 욕망의 존재죠. 욕망의 존재. 그래서 그 있으면 더 있고 싶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그 하나의 그 본성이에요. 본성.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욕망을 이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욕망에 뭐 노예가 되니 쉽게 말하면 인간은 여기에서 바라볼 때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든지 욕망을 따라 철저히 욕망에 복종하고 욕망에 따라서 사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반대로 욕망의 주인이 된다. 야, 그 욕망이 막, 그 욕망이라는 영어로 드라이브라 그러잖아. 드라이브.
이 드라이브라는 것은 계속 가고자 한단 말이야. 아니면 욕망의 주인이 되는, 욕망을 다스린 내가, 예를 들면 말이 하나의 욕망이라고 비유를 하면 내가 마부로서 말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을 때 정지시키고 이렇게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이래 되면 이제 그 노예가 된다는 것은 이제 욕망의 이제 재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재물. 욕망의 재물이 되어서 욕망의 재물된 결국 뭐 망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그 폐가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욕망을 긍정하더라도 욕망의 노예가 되냐 주인이 되냐가 중요한,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현재라고 할 때, 그, 우리말로 좀 다른 말이 있죠. 현재. 현재와 지금 여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있는 현재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 우리 지금 여기, 바로 여기. Now and here, now and here. 아, 지금 now and here에 있어야지 되지 않냐. Here. 근데 현재에 사는 존재는 이제 대우였잖아요, 이게. 이게 현 존재일 때는 이제 뭐이십니까? 그 대어 저기 대어 이었죠. 그때 그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그 저는 뭐 현명하다고 봐요. 흔히 뭐 현재라는 것은 지금 여기와 비슷하게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쉬워요. 현재라는 게. 현 존재에는 현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되어옵니다. 계속 그 다음, 더 이러는데, 이, 대개 현재는 지금 여기와 같은 용어로 사용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라고 할 때는 그 다음, 미래 자꾸 생각하겠는데, 지금 여기의 삶에 만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을 계속 생각을 하면 욕망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욕망을 성취하든가 아니면 뭐 욕망에 시달려가지고 짓눌려가가지고 뭐 그 인생 자체를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욕망에 시달리면 결국 그래야 된다. 그런데 이 현재가 지금 여기로 바꿔지면 어떻게 돼요? 현재와 지금 여기는 다르다. 지금 여기로 바꿔지면 내일이 어떻고, 뭐, 과거에 어떻고 간에 현재적, 지금 여기의 삶에 내가 만족을 하면, 이제, 충실하면 자기 만족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도 지나간 과거를 자꾸, 과거가 있는 것처럼 기억인데, 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 과거에 괴로워하잖아요. 후회도 하고. 또 미래가 사실 있는 게 아닌데, 미래가 있는 것처럼 미리 생각하고 말이야, 고민하고. 아, 100년도 못 사는데 자기 한 150년 나이 들어서 살 때까지, 안전하게 살도록 그 재화를 이제 축적해 놓고 말이죠. 돈을 벌어놔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한 엉뚱한 그 유령 속에 과거나 미래의 유령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 삶을 즐기지 못한단 말이야. 그 현재라는 것을 지금 여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어쨌든 현재에 만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현재에 만족하는 삶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나의 존재는 그 우주로부터, 뭐 어떤 자연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다. Present,
현재가 아니라 선물이다 이런 관점에서 살면 자기 그 행복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이 이제 즐겁게 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욕망에 시달리면 삶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즐거운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또 뭐 안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에 도달하는 사유가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의 선물이다 생각하고 감사, 선물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재론적 존재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 현재라는 것이 존재자, 제도적 존재로서의 인간, 현상적 이런데 이 현재라기보다는 선물이란 말이야. 내 삶이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그 소위 그 열반이라는 것도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 극락 가서 만족하려는 게 아니야, 사실은.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현재가 바로 극락이야. 그것은 자기 존재, 모든 존재를 그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당켄, 감사해야 돼. 근데 재미있게도 철학에는 말이죠. 당켄은 감사하다는데, 당켄하고 발음이 댕켄은 생각하는 거야. 아까 그 선물이 현재이면서 선물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단어가 비슷해. 당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댕켄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그 괴로움, 그거는 생각으로 또 일어나는 거야, 생각. 그래서 고집멸도라 하잖아요. 그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했을 때 집, 어떤 곳에는 집착 때문에 그거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집착을 없애면, 고집멸, 집착을 없애면 도에 이른다. 그래서 불교에도 뭐 고집멸도라 하잖아요. 그러한 생각을 그렇게 불교와 같이 뭐 그 어려운 그 형이상학적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쓰는 아니 나의 삶은 선물이야. 본래 내 게 아니잖아. 본래 나의 소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당켄을 하면 삶이 행복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인간은 댕켄하는 존재니까, 사유하는 존재니까. 그럼 뭐 사유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사유하는 속에서도 댕켄하면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했을 때 우리가 시간을 이용하면서도 시공간을 이용하면서도 시공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의 문제가 사실은 뭐 철학에 디테일하게 관계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이 관계하고 있죠. 그래서 시공간을 통해서도 그 현대 철학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present라는 현재와 선물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통해서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